오자마자 미션? 어 이거 이모티콘인데 이모티콘. 잠깐만 맞춰봐요. 네. 복숭아. 복숭아. 얼음. 얼음. 케이크. 이게 뭐지? 고를까요 그러면? 저... 오! 아, 다행이다. 케이크인 것 같은데 케이크. 두 개씩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많이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네. 집에서도 누구나 쉽게 만들 수 있고 초등학생들도 쉽게 만들 수 있을 만한 난이도를 했거든요. 오호. 긴장된다. 이렇게까지 쉽다고 얘기했는데 우리가 잘 못하면 안 되니까. 우리가 아니라. 근데 케이크는 사실 뭐 복숭아 바로 저도 이제 뭐 미션. 네. 아, 보자마자 그냥 케이크구나. 네. 근데 예나 셰프는 네. 콜드크림 복숭아? 크림을요, 차가운 크림을 만들어서 말 그대로 복숭아 안에 넣는 거거든요. 저는 안에 좀 새로운 크림을 만들어서 오늘 한번 넣어보도록 좋습니다. 아, 음식 연구소만의 콜드크림 복숭아. 네. 네. 아, 이제 시작이네. 여기서 1cm로 이제 잘라야 된다고요? 정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큐브 모양으로만 잘라주시면 돼요. 야, 그게 어려워요. 큐브 모양으로. 하고 또 대각선으로. 자, 저는 그러면 이 볼에다가 크림치즈 그리고 슈가 파우더를 넣고 섞어보도록 할게요. 생크림을 더해서 단단해질 때까지 섞는다. 아, 그리고 네? 그 혹시 집에 휘핑기 있으신 분들을 네네. 위한 팁인데요. 이렇게 휘핑을 하면 아~ 무조건 이렇게 묶거든요. 네네네. 근데 이거를 주걱으로 털어내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의 팁을 알려드리면 이 휘핑기를 바닥에 닿을랑 말랑한 위치에 살짝 띄우시고 한 번에 끝까지로 다 올리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은 덜어집니다. 아 깨끗하네요 네. 진짜. 네네, 흐르지도 오. 않고. 맞다. 그때 기억나세요? 어 아니요. 셰프 찬스 못 썼잖아요. 아니요 기억 안 나신대요. 아. 저 이때 셰프님 찬스 한번 쓸게요. 빵. 이미 다 끝난 거 아닌가요? 더 해드릴 게 있을까요? 기억났죠 솔직히 셰프님. 네. 뭔지는 알죠? 네. 그죠? 네. 못 썼는데 이거 조금만 도와주시면 알겠습니다. 돼요. 그럼 또 셰프님 그냥 또 도와주기 좀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냥 해도 되지 뭐. 저는 상관없어요. 만약에 저는 상관없는데 셰프님이 그냥 이렇게 가위바위보? 한 달 정도 묵혀둔 찬스를 그냥 막 이렇게 쉽게 써도 되는 셰프님이면 그냥 해주시고 그래도 뭐 하나는 좀 보고 싶다 하는 게 있으시면 뭐 보자. 어, 뭐 아무거나 저는 뭐 다재다능하죠. 보고 싶은 게 있긴 있어요. 아 뭐예요 뭐예요? 즐거 즐거 야! 생크림 설탕을 볼에 넣고 전동 휘핑기로 거품을 쳐서 짤 주머니에 한번 담아볼게요. 자, 저는 이번 단계가 복숭아의 윗부분을 칼로 자르고 씨가 있는 곳 중심으로 사각형으로 칼집을 내는 거예요. 네. 파내는 거네요, 그죠? 네, 맞아요. 오. 일단 분리 현상이 뭔지 모르시죠? 그래서 제가 힌트를 살짝 드릴게요. 분리 현상은 계란을 한 번에 많이 넣으면 일어나고요. 그리고 섞을 때 천천히 섞으면 잘 일어나요. 요거 두 가지를 조심해서 한번 두 분이 해보세요. 네? 오? 속도는 마음대로 올리셔도 돼요. 힌트를 얻었어요. 마무리까지. 대결 마무리. 비슷한데? 어, 더 잘 내려오는 게 분리가 더 잘 일어난 거거든. 일부러 못해. 너무 숙이시네. 아니. 너무 일부러. 아니. 왼쪽
약간 이렇게 오른쪽으로. 두 분 다 분리 현상이 일어났어요. 일어난 거예요? 이게 그러면? 네, 분리가 되었어요. 네. 딱 보시면 지금 스크램블 에그 같아 보이시죠? 맞아요. 네. 근데 분리 현상이 안 일어나면요, 이런 모양이 안 나오고요. 그냥 깔끔한 그림처럼 되거든요. 아, 그래요? 네. 만약에 베이킹 하시다가 이렇게 분리가 일어났다 하면요, 일단 급하게 다음에 밀가루가 들어가거든요. 밀가루를 소량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섞으시면은 분리를 막을 수 있어요. 네. 그래도 대결은 대결이니까 네, 분명히 여기서 승자는 있어야 돼요. 맞아 맞아 맞아. 네. 이렇게. 자. 오, 정말 비슷하네요. 네. 박빙이죠? 완전 박빙인데요? 네. 아니면은 감독님들이 한번 판단해보시래요. 저가 봤을 때는 크게 다르진 않지만, 그래도 미세하게 보면은 살짝 다르긴 한데, 더 스크램블 에그 같은 것을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자, 아까 만든 크림을 요 안에다가 가득 채워볼게요. 이제 요 시트 한번 잘라보실래요? 아, 이제 올 곳이 왔네. 김철호! 그리고 복숭아 큐브 케이크 완성! 완성!